오늘 여러분, 여러분 심리상담가가 되어 7년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담한 내용을 한 줄 한 줄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사례 녹취록을 가지고 사례 분석 세미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 매뉴얼 아가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죠. 아주 감성적이고 예민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이상적인 기준이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자책이나 자학을 하고 때때로는 이 발작적인 공격 행동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여성적이면서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일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을 나누고 이 감정들을 풀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부산의 땡땡병원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재활 개념 프로그램을 몇 개월 듣다 커피 제조 일을 했었고요. 그때 커피가 관심이 생겨 직업을 얻기 위한 시도를 이 나이 되도록 몇 번 안 했습니다. 저 자신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몸의 중심이 많이 망가져서 그 뒤부터 살이 좀 많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 사항이나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자학이 기본인데 신체하 정세까지 있어가지고 불안, 우울 이래가면 우울증이에요. 또는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지가 붙이고 싶은 이 병명 하나 붙이고 약을 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의 다 표현하는 것이든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것이든 거의 다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느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그 남자친구를 이 내담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가상의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다,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담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보고 있는가, 또 자신이 현재 생활하는 거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자 이제 전형적인 자책과 자학 모드로 본인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상상의 남자친구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못 되고 있다라는 이제 자학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는 자책 모드를 벗어날 수 있게 해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이 격려를 하는 모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보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스스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노력은 더욱더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그 노력하는 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게을렀다, 내가 순전히 도피했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삶을 찾아보거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동안 헤맸던 시간만큼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조금만 사람들 만나거나 낯선 상황에 있으면 금방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멍하니 있거나 졸거나 그냥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 거거든요. 흥미가. 그리고 뭐를 하더라도 흥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리고 또뭘 해야겠다 해서 샜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든지 간에 1년 이상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그거 찾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맞죠? 네. 계속 좀 버티다가 갔다 오면 돈을 또 정했다가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한계가 오면 우울증 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도움을 청해야 될 상황까지 가면 스스로 자기가 뭘잘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는 도움은 그냥 급한 불 끄는 데 사용하지. 진짜 자기가 더 발전하는 데 만드는 데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연정님한테 필요한 남자친구든 누군가는 본인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같은, 그리고 내가 조금 피곤할 때는 나를 끌고 가거나 심지어 나를 업고라도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감정적인 측면에서 공감이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를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차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마치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되고, 마지막 순간에 약에 의존을 하고. 그런데 그약 효과는 어차피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인 생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해결이 돼요. 사실은 이 친구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거를 물어보는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강박증과 또 나름대로의 절실함으로 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전혀 이걸 해줄 필요가 없는데, 내담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 거의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 친구가 벌써 뭐이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로스트 된 상태에 빠졌거나 지쳤거나 아니면 자기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하는 그 느낌의 상태로 넘어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현명한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이쯤 돼서 이 상담을 중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2,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를 좀더 확인하고 조금 더 천천히 이 친구가 자기 마음을 열수 있거나 또는 본인의 삶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어떤 현실성 있는 인식을 할수 있도록 조금은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서 많이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하시죠. 본인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좀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가지는 감정을 남자친구한테 표현을 했나요? 만약 표현했다면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셨나요? 거의 단순한 표현. 단순한 표현.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이요? 뭐, 그냥 사랑한다거나, 많이 좋아한다거나, 그런 얘기나,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만나서 너무 내가 이거 덕분에 살았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냥 신경질, 화내고 짜증낼 때는 미안하다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저한테 자극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더 좋아졌을 때는, 자주는 못하지만 고맙다는 식의 얘기를 가끔 하고, 남자친구는 본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솔직히 아프고 힘든 걸 잘, 아주 잘 공감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그냥, 아니면 일부러 표현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냥 오로지 뭐 자립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게 거의, 어떤 자극을 줘요? 많이 도움을 주는 건가?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있고, 인터넷 많이 올라오는 글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뭐, 직장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해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본인하고 나이 차이 한 10살 정도 나나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그 친구는 세상을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수성에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카페에서 음악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중요한 건 제가 먼저 고백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찾고, 그래서 받아준 거고.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지금은 약간 실패한 경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조금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알게 된건 3년 정도 됐고요. 3년 정도 지나면서 연정님한테 그 사람이 상당히 삶에서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됐고요. 살면서 아마도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특별하게 준 사람이 없었는데, 네, 없었어요. 관심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했고. 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연정님한테 관심을 주는 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연정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관심에 대해서 거의 다 차단을 시켰을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정님한테 관심을 준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금방 스스로 자신을 상당히 고립시키면서 지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것도 맞고 의지하는 것도 솔직히 잘 차단한 걸 수도 있고 도움받고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고 현명한 그게 정말 맞는 건데 솔직히 최근에 들어서 생각한 것도 너무 주변 사람을 안 보고 외면 좀 했던 것 부인은 못 하겠고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정님이 너무 착한 행동이나 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좀더 멋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는 아주 잘 이해가 돼요. 지금 이 황모 상담가는 완전히 판타지 남자친구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 관계가 실제 관계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실제든 내담자가 판타지로 만든 거든 관계없이 너가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너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또 어떤 도움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통 그냥 사람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 서로 이상한 미친 소리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판타지를 자기의 현실적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현실을 직면해야 되고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과학자이자 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게 이 내담자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는데 막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유, 좋은 지적인데요. 내담자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내담자의 마음을 파악한다는 걸 우선시할 거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냐를 파악하는 걸 우선시할 거냐? 이것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 내담자가 믿고 있는 것을 중요시할 거냐? 내담자의 마음과 관계없이
사실이라고 믿는 절대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을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저는 근데 이 상담 처음에 읽었을 때 이분 판타지일 거라고 전혀 생각 못 안 했거든요. 오, 그렇죠. 환자가 와가지고 아파요 아파요 하면 당연히 뭐 이 뭔가 찔렸거나 찢겼거나 부서졌으니까 아프지. 어, 아프다는 걸 어떻게 판타지로 아프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프니까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판타지라는 단서가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처럼 보여갖고 처음에 저는 이분이 위기감을 느껴서 상담을 왔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서는 이분이 별로 위기의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위기감 없어요. 위기 문제는 네. 남자친구가 본인의 판타지 남자친구가 본인한테는 리얼 남자친구가 이미 자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무슨 위기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심리상담사도 마치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로또를 열심히 사다 보면 뭔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스스로 만든 어떤 로또 같은 그런 느낌에. 그렇죠. 이제 그 생각은 좀 드세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긍정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쉽게 꿈을 좀 살다가 자기가 이제 뭘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담자가 지금 커피를 배우고 일도 잠깐이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왜 박사님이 안 물을까? 지금 내담자가 커피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야, 이런 내담자 오면 도대체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 환상의 아, 남자친구를 그렇지. 내가, 아, 인정할 수 있을까? 겁이 나네요. 예.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 내담자가 네. 커피하는 거를 했다라는 거는 이 내담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네. 나서 여러 정신병원의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을 바리스타 훈련시켜가지고 커피점에서 카페에서 알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그 일을 했지만 이렇게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아가씨가 이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받고 그거를 순발력 있게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는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고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얼굴조차 마주치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마치 내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뭐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복지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의사들의 희한한 사고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많은 또 여러 정신병원의 프로그램을 다니고 심리상담도 1년 이상 받기도 하고 했다는 거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먹었던 그 우울증 약에 약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그 정신과 약의 효과들이 점점 더 이 친구를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 친구가 들어갔고 그것이 그 친구가 열심히 정신병원의 프로그램이나 약을 먹는 과정에 있고 본인은 약을 안 먹는다고 끊었다고 하는 2012년부터 저한테 오는 6년, 7년의 기간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고 그 전에 이제 오기 2, 3년 전에
가공의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만나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마치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는 해야 된다라는 그 판까지 만들었다라는 거를 한번 상상을 혹시 지금까지 넣은 사연과 상담 내용으로 스토리를 구성해 보실 수는 있으실까요? 그 정신과 1년 근무하면서 딱 그 바리스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 분이 지금 이 친구가 커피 일한 거에 대해서는 왜 박사님이 안 물어보셨을까? 나는 질문이 났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 정신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돈을 내고 따로 프로그램을 참가한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약을 끊었다는 2, 3년을 믿었어요. 네. 네.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치료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약을 통해 가지고 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섬세한 로맨 매뉴얼 아가씨가 우울증이라고 정신과 병적인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나서 점점 조현병 환자로 전환되는 놀라운 몸과 마음의 메타몰포시스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 아가씨를 통해서 원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묻고 싶거든요. 정신과 병동에서 잠시 근무했다는 선생은 아예 그거조차 상상조차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분명히 바리스타 과정까지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그리고 그게 재활을 한다고 하면서 따로 그렇게 장애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네. 20세기 초나 중반, 사실은 중반까지는 다 농장에 집어넣고 열심히 자연 식물을 가꾸면서 농사일에 동원하면서 정신병동이 운영되는 그런, 또 지금도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 운영되는 정신병원과 정신병동이 있어요. 저기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면. 그리고 그것이 또 환자들의 훌륭한 재활 치료 방법이라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대체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대학 졸업하고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아시죠? 그죠? 지금 그 상황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조금 던져버려도 돼요. 지금 본인이 이제 마치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할 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자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자기를 표현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글을 쓴 거는 상당히 자기 표현을 그래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쓸 때 본인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글을 쓰는 게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어색하면 먼저 글로 계속 표현을 하세요. 오늘 내가 생각했던 거, 오늘 내가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적는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간에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글을 써서 그거를 글 쓸 때마다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도 되고요. 그걸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또 와서 그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 뭐든지 써가지고 보내세요. 이메일은 쓰죠? 네. 네. 지금 남자친구가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본인이 표현하는 거를 받아주고 그런 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부분 아쉽거든요.
그거는 남자친구는 일단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살아가는데 에너지도 없고 남자친구 손도 잡고 키스도 해보고 그랬어요. 아주는 아니지만. 네. 그랬을 때 느낌이 오고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드디어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남자친구하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아가는 거는 또 본인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처음에는 상당히 내가 살아가고 설레임도 주고 좋은 마음도 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내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런 마음의 고통을 주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 내 마음을 더 못 알아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든 부모든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를 정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아가씨가 3년 전에 남자친구를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완전히 이 사회생활을 단절했다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 남자친구가 실제로 존재하던 남자친구든 판타지 남자친구든 본인 스스로 남자친구한테 기대고 그 남자친구를 자기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제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심정으로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걸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야 그거 가짜야 그런 남자친구 없어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직접 그렇게 못하니까 저 생각에는 이 아가씨는 결코 이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남자친구가 판타지라는 걸 직면하게 하는 것도 지금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활용하든 예수님을 활용하든 부처님을 활용하든 그 너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를 활용하더라도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가 표현하는 너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너의 마음이고 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다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WPI 초급 워크숍 마음을 읽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심리상담가로의 첫 걸음.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의 직각 심리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 나와 주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상담 역량에 의문을 느끼는 현직 상담가.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읽냐고요? 의사가 MRI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듯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마음의 MRI입니다. WPI 검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WPI 검사는 check.wisdomcenter.co.kr에서 반복되는 나의 삽질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알게 되니 업무 분담을 할 때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지시할 수 있었고 매뉴얼이 부족한 회원에게 직업적 선배로서 조언을 하니 사내에서 멘토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은데 워크숍을 소류하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초급 워크숍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에 가깝습니다. 심리 상담가, 심리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WPI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의사의 경우 의대 졸업 후 자격증을 받더라도 최소 3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과 같은 임상 수련을 거친 이후 활동하게 됩니다. WPI 전문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취득 이후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수련자,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WP의 초급 워크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WPI 초급 워크숍에서 WPI 검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의 특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성격 분류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성격 특성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 특성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멘토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 각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별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간단한 개인 상담 및 1대1 원포인트 레슨도 황성민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 삶을 바꿀 투자. WPI 초급 워크숍. 신청은 02-6207-7436 tech.wisdomcenter.co.kr. 본인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뚜렷이 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사는 가장 준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꿈을 꾸듯이 거기에서 전혀 나오질 못했어요. 원장님이 재밌게도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15살 정도의 느낌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기대하거나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15살에서 어쩌면 멈춘 그런 상태예요. 심리적. 그 심리적으로 멈춘 가장 큰 이유가 자기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정님이 상당히 이쁜 아가씨거든요. 본인도 알죠, 그죠?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참 예쁜 아가씨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예쁜 아가씨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연정님의 지금 이 프로파일을 보면요, 로맨티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로맨티스트의 전형인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기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청소년 수준으로 없어요. 꿈도 크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단지 막연히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만 엄청 있는데 이거는 본인하고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직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마음만 생긴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음악 때문인지 분명히 연정님하고 어떤 감수성에서 코드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정님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스스로를 표현하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울증이라는 핑계를 대고 10년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안해본 방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행동 하나라도 안해본 식으로. 그럼요. 그렇죠. 아주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예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존재인 건 맞아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대에 본인이 꾸미고 그랬으면 참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끌었을 텐데 너무 본인이 소극적으로 모든 거에서 도망갔으니까 본인을 멋있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요, 본인이 위로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아마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정님이 있던 과나 거기에 남자애들이 연정님을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어도 내가 감히 쟤한테 어떻게 말이라도 꺼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용기 없게 도망친 애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진짜 열받죠.
그냥 제가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 편이. 그렇죠. 본인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본인한테 호의를 표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인간이 있었으면 줄기차게 쫓아다녔으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친구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요. 본인 상황을 많이 열악하다고 하고 심리상담사로서 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지금 살아왔던 경험들을 나름대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신체적으로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요가하는 거. 3개월 하다가 중지했어요? 다른 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하세요. 요가를 본인이 3년은 해야지 심리상담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심리상담가로 바로 활동을 하기보단 요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요가 선생을 하면서 심리상담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 신체와 우리 마음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거를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보단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신체 어디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걸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연정님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좀 더 파악해 주려면 요가를 하면서 요가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요가를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몸으로써 그거를 표현하게 될 때 훨씬 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요. 네. 네. 요가 한 3년 정도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요가 선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요가를 하면서 본인 신체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대한 탐색을 더 하면 다른 사람한테 훨씬 더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요가를 하며 마음의 탐색을 한 더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을 못하거든요. 요가를 하면서 그 요가 동작이든지 그 요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답답한 게 풀린다든지 또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나한테 받은 상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녹음된 파일을 연구원이 보내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매일매일 경험하거나 느끼는 거를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계속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걸 글로 적고 그걸 많이 모아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본인이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약속을 잡고 이제 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늘 여기 와서 상담받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생각했던 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들은 것만으로도 수학은 수학인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충분히 표현한 것 같으세요? 아직 충분히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이메일로도 표현하고 다음에 볼 때 또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요. 네,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본인이 글로 읽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게 오세요? 네네. 제 친구가 이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나이가 50이 됐으니까 한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좀 이상해졌었거든요. 그렇죠. 한 25년 정도를 그 친구랑 만나면서 이 친구도 환상 속에 애인이 있었어요. 네. 하고 막 사랑한다 하고 막 고백하고 막 이랬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허 참 큰일 났네 하고 그 남자 얼마나 당황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을 보니까 아 이게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여자들한테 네 단도리를 단디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단도리를 너무 단디하셔갖고 감정 표현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단디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아주 단단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드 마스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저는 알아요. 정말 로봇 네. 같은 얼굴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처음에 보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정 표현이 얼굴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데드 마스크 얼굴이 약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한 이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친구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뭐 침을 삼키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예민하고 특히 로맨 매뉴얼 애들이 본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긴장되거나 또는 품행을 단디하는 것 때문에 어떤 아가씨들은 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디한다고 이 침을 삼키거나 또는 침을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정도까지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특히 본인이 당혹스러워하는 아가씨인 경우에 남자가 있을 때 심지어는 거의 본인이 참 단디 민망스러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가 주위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들릴 것 같은 실제로는 안 들리는데 침을 꿀떡 삼키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 정신과에서는 그런 행동이 아이가 불안하고 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 아이가 자기 품행을 단디해야 된다는 단디한다고 사마 말은 못하고 침으로서 단디하는 이 행동이라는 거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 안타깝죠.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으로서 마치 병을 치료한다라는 상황이 되면 약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만들어져서 조금 마치 치료가 되는 듯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다양한 정신병적인 정상을 유발한다라는 거 이건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나요? 누구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해서 2000년도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를 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되는 애들 때부터 그렇게 약을 먹이기 시작을 하고 뭐라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서 병을 확실히 만들어서 죽이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옵션은 뭘까라고 하면 현재 이런 상담 사례 또는 이 환자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내 친구도 그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담 사례에서 이렇게 상담 내용을 듣기 전에 과연 이런 거를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뭐 영화에서라도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WP에 지금 공부하면서 애들이 얼만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뒤를 둘러보니까 많이 발견하게 되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이렇게 심한 줄 몰랐죠, 그죠?
그게 우리가 가장 크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거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대학생, 20대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비타민처럼 먹어가지고 다 정신병 환자로 스스로 약물 중독이 돼서 정신병 환자로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뇌를 활성화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줄 알았죠. 예, 뇌를 활성화하는 약이 마약이라는 소리지. 무슨 다른 소리가 있어요. 이분을 장기 상담을 할 때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상담한 분은 한 달, 두 달 안에 내한테 본인이 자기를 표현하고 글을 쓰는 걸 보냈을까요? 상담을 하러 뭐 전화나 직접 대면 상담을 시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연락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되면 거의 과외하듯이 방문해서 서로 대화하고 가는 그런 거 아니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과외하는 선생도 부모가 과외비를 주고 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가지. 전화로 화상상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유도 알아요. 이 착한 내담자는 내가 박사님이 내한테 주신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박사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나는 박사님하고 상담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박사님.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너무 진짜에 완전히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럼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자기 표현하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어떻게까지 산 그 비참한 삶을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고 글로 쓰는 거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못하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박사님의 숙제대로 이렇게 글을 자신에 대한 글을 표현해서 갖고 오면은 그 뒤에는 혹시 어떤 과정이 이제 해주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한번 자기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표현하면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본인이 물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약을 끊는 것도 가장 그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또 끊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남자친구나 남편과 같은 인간이 있다면 이분은 바뀔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하겠어요? 소위 말해서 가디언 역할을 하는 보호자를 옆에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경제적 문제와 관계없이 이미 그 사람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이 뇌의 손상이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믿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냥 약으로 처리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사회적인 난동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평생 약 먹으면서 좀비로 지내게 하자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간편한 해법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고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그 상황인 거죠. 제가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 마지막 챕터에 이 문제를 좀 언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충분히 잘 언급이 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들어요.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에도 엄마가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참 제가 발작적으로 막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받아주셨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비슷하게 중고등학교에 네, 이와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하셨다는데 로맨 매뉴얼 상황으로서 거의 진짜 힘든 상황을 지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좀 더 현실적인 생존의 비법을 나름대로 발견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가서 더욱더 훌륭한 생존 비법을 발휘해가지고 본인이 약에 결코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라는 생각도 드시죠? 네, 딸아이에게도 항상 그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로맨 매뉴얼 딸이 발작적이거나 또는 극단적인 소심 위축한 반응을 보이고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하려고 할 때 이 엄마나 주위 누군가가 절대적인 지지와 그거를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일단 쉘터를 마련해주는 이 과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유로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아이를 뭐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이는 그 일이 벌어졌고 저 친구도 저 대학교 동창도 대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그 발작적인 상황을 부모는 조현병이라고 굳게 믿고 서울대 병원과 이 삼성의료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다는 그 병원에 몇 번씩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면서 결국에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나이 60이 되는 이 순간까지 사회생활을 못하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내는 그 놀라운 진짜 그 부모도 엄청 아이를 잘 받아주고 잘 돌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그 아이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기보다는 최고의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만 하면 아이의 문제가 저 지랄 발작하는 이상한 행동이 내 손상이라고 믿는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 그래서 참 각 사례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짜 여러 번 진짜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전문가라고 하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무수한 시도는 또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오늘 이 사례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다섯 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